누가 여쭤봤죠? 그 터널 넘어오면 거기까지 이제 대통령 나이가 있고 그렇죠. 그리고 여기도 원래는 걸어오는 길이 저 방어골 딱 들어가는데 그거 끝나는지 거기까지만 와서 다시 돌아가든지 아니면 뭐 공정으로 들어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됩니까? 그쵸? 개방되면 호기심이 하니까 사람들 다 들어올 텐데 그걸 이제 전현민 선생님 얘기한다시피 차만 딱 대놓고 차가 딱 떠난 자리는 항상 젖다리가 비어져 있고 밑에 쓰레기 비어져 있고 그래요. 여기 뒤에 선생님은 안 그러지 그쵸? 저는 몇 10년, 20년 다 돼가니까 절대 그렇게 못 하니.